봅시다. 닮은 많은 우리 비트가 있는 거네. 일단 봅시다. 요거 보자. D대 EF 관계다 라고 한다면 나중에 그냥 딱 보면 5대 7 이렇게 답 4번 이렇게 하게 될 거야. 한번 봅시다. 어떤 건지. 각 A의 구성 성분은 점각 더하기 스몰 A. 각 B의 구성 성분은 점각, 야, 헝겨, 122쪽이다. 점각 더하기 스몰 B. 각 C의 구성 성분은 점각 더하기 스몰 C. 여기까지 일단 이해 가. 네. 됐어요? 자, 그러면 파란색 삼각형의 외곽을 봅시다. 요 각의 정체는? 점 플러스 C. 점 플러스 C. 빨간색 삼각형의 빨간색 삼각형의 외곽을 봅시다. 그러면 이 각의 정체는 점 플러스 A. 점 플러스 A. 나머지 초록색 삼각형의 외곽을 보게 되면 점 플러스 B. 됐어? 네. 그러면 이 각과 이 각이 같아 안 같아? 같아요. 이 각과 이 각이 같아 안 같아? 같아요. 이 각과 이 각이 같아 안 같아? 닮았다. A 닮았지. 네. 그러면 얘 대 얘를 물어본 건 얘 대 얘를 물어본 거니까 5대 7이 되겠지. 똑같아요. 되세요. 아, 그렇게 놓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 거 똑같은 거야? 밑에 거 똑같은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되세요. 125쪽? 네. 그 다음 또 몇 페이지? 125요. 그 전에 황교 뭐 순서대로 가야 되니까 순서대로 갑시다. 그 전에 없어요? 125쪽 몇 번? 10번. 7. 10? 7. 7번하고 10번? 7. 7. 내심에서부터 연결이 됐어. 선이. 그럼 뭐가 떠올라? 각 꼭지점, 삼각형 각 꼭지점에서 내심에서부터 연결이 됐어. 뭐가 떠올라? 보자마자. 네, 이거? 각의 이등분. 아니, 네. 이해가 안 가? 외심에서, 외심으로 이렇게 딱. 이게 외심이야. 그럼 뭐가 떠올라? 이등변 삼각형. 이해가 안 가? 내신 대비하는 거니까 이제 시간 이제 단축하려면 이렇게도 해야지. 그럼 여기 각을 A, 여기 각도 A, 여기 각은 B, 여기 각은 B. 이해 갔어 안 갔어? X의 크기를 갖다고 구하라고 얘기했는데. 됐니? 네. 일단 첫 번째 삼각형 ABD를 봅시다. 식 하나 나오는 게 있지. 시작. A 플러스 2B는 100. 초록색 삼각형을 보도록 합시다. A 플러스 B는 95. 95. 이거 연방이지? 나와네. 이거 가만 봐. 네. 그럼 A하고 B 나왔나? 나와요. X번 나왔나? 나와요. 오케이. 그 다음 몇 번? 10번? 아니요. 20번. 21. 그 전에? 20번 BF의 길이를 갖다가 구하시오. 닮은. 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보면 뭐가 생각나야 되는? 닮은 생각나야 돼. 얘랑 얘랑 합동이요. 유착이 굳이 마. 당연한 거고. 이란형 거고. 얘랑 얘랑보다 닮은. 닮았어. 어떤 닮음인지 보도록 합시다. 직각이지? 응. 직각이죠? 응. 됐어요? 저분과 거기 직각이죠? 직각이지? 응. 점과 X각. 점 X도 한 몇 도? 90도. 점. 여기 몇? 점. 여기 90도니까? 90, X. 이해 가야 안 가야 돼. 그 삼각형 뭐랑 뭐랑 닮았는지 대충 사이즈 나올 거고. 네. 몇 대면? 3대 X 직각점으로 봤어. X 직각점으로 가니까 몇 대면? 3대. 3대? 4 나와야 되지. 이해 가 안 가? A부터 F까지의 길이 나왔나? 나오겠죠. A부터 F까지의 길이는 이 길이랑 4까지 더한 게 B부터 C까지의 길이이며 D부터 C까지의 길이가 B부터 F까지 길이가 되겠지. 됐어 안 됐어? 네. 아니면 여기서 이거 나오면 피다. 됐냐? 네. 그 다음 128초에 7번. 그 전에 저 24, 25. 24? A, P, Q의 각을 구하라 라고 했어. A, P, Q의 각. 이거 무슨 도형? 마름모. 됐어요? 네. 그 다음에 각각의 수선을 내린 거야. 그럼 이 삼각형 뭐가 나올 거 아니야? 이등변.
변기를 갖다 안 갖다? 갖겠지? 네. 이 삼각형 APQ가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요 각은 몇 도? 20. 20도. 여기 각도 몇 도? 20. 20도. 전체 각은? 110도. 이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럼 몇 도 나와요, 여기가? 70. 70도. 그럼 요거 나오고요? 네. 그 다음 또 몇 도? 20. 잠깐만. 25? 이거 닮음. 닮음인데, 얘 문제는요, 닮은 B를 구하는 과정에서 나와요. 닮은 B가 나오진 않아요. 알겠죠? 닮은 B를 구하는 과정 속에서 답이 나오게 된다. B부터 E까지의 길이를 뭐라고 잡자? X. 그럼 얘 길이도 얼마? X. 얘 길이도 얼마? X. 여기는 얼마? 10-X. 근데 10-X까지 볼 필요는 없어 보여요. 그러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를 보는 게 낫겠네. 이해가? 그러면 B를 찾아봅시다. 얘 대 얘는 X 대 12. 얘 대 얘지. 8-X도 필요 없네. 8-X는 필요하지. 8-X 대 얼마? 8이 나오겠죠. 이게 등식이지. 내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 X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요. 그 다음에 11번이요. 129쪽에 11번. 11번. 사각형 EBFD의 사각형은 무슨 사각형? 평사. 왜 평사? 대각이. 그렇지. 대각이 그립을 같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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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여기 각은 여기 각이랑 엇각이 되겠지. 이해가 안 가. 아,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지, 참. 미안, 그건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요렇게 봐야지. 여기 얼마? A. 여기도 이렇게 보니까 여기 각도 얼마? A. 그럼 여기 각이 얼마? 180-A, 180-A. 대각에서 그 녀석으로 같아. 됐어요? 평사의 넓이다라고 한다면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겠지? 네.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만 구하면, 높이는 게임 구하면 끝났지? 네. B부터 F까지 길이를 구하려면 뭘 알아야 돼? A. A? A? A가 나왔어? 이거 구하면. 저거 여기 얼마야? 이게 이등변이니까 뭐야? 10. 10이죠? 얘가 얼마? 3. 3 곱하기? 아. 13번도 해야 돼. X의 크기를 갖다가 구하라? 라고 했어요. 여기 몇 도? 70. 여기 몇 도? 어머, 40. 여긴 몇 도? 90. 90도. 이 각은 몇 도? 130. X는 몇 도? 25. 됐어? 다시? 이등변 삼각형 밑각 70. 여기 각은 몇 도? 40. 여기 각은 몇 도? 이 각은 몇 도? 여기 20. 됐어? 이등변이잖아. 됐냐? 그 다음 삼각형 A, B, D와 닮은 삼각형이 아닌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이 삼각형하고 1번 A, B, C 삼각형 안 닮았지? 네. 공통각 A 하나밖에 없죠. 네. A, C는 닮았죠? 네. 왜 닮았어? A가 공통각 직각. 그죠? 그 다음 12 C, B, E, I 닮았냐 안 닮았냐? 네, 안 닮았다. 공통각이 없잖아. 아, 네. 그 다음에 FB 이거 닮았냐 안 닮았냐? 닮았지? 공통각? 예, 직각. 이해가 안 가? 그 다음에 FCD 이런 거 조심해야 돼. FCD 봐. 얘는 얘랑 닮았냐 안 닮았냐? 닮았어요. 파란색이랑 초록색 닮았지? 네. 초록색이랑 빨간색 닮았지? 네. 이해가 안 가. 그럼 파란색이랑 빨간색 닮았잖아요. 닮았어요. 이해가 안 가. 이렇게 보면 돼. 됐어요? 잘 봐라, 이거. 그 다음 또 몇 번? 20. 2? 5. 그 전에? 아니, 9000은 표시 안 해. 25? 25번. 그림과 같은 A4 용지를 반으로 접으면 A5가 된다. A5 용지를 또 반으로 잡으면 A6가 되는 거야.
이거 원리 알아놔야 돼. 근데 이거 공부할 때 내가 어떻게 알려줬냐면 3학년에 루트라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모양이 다른 것, 즉 이렇게 눕혀져 있는 것과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을 비교할 수는 없어. 넓이밖에 비교가 안 돼. 길이비는 찾을 수가 없다. 루트라는 걸 배우지 않아. 근데 요렇게 생긴 것과 요렇게 생긴 것과 요렇게 생긴 것들은 단면비라든가 넓이비를 다 찾아낼 수 있다. 문제에서 물어본 건 A9 용지의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각각 구하고 그 과정을 서술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A4는 지금 어떻게 있느냐? A4 용지를 반으로 접었다 그랬지. A4 용지는 어떻게 해? 반이 더 있는 거네. 전체가 A4. 중간 선이. 아, 자, 이거 A4이구나. 어, 네. 이게 A4가 되겠지? 네. 여기까지 됐어? 네. 그러고 나서 A 뭘 구하래? 9. A9. 이거에 갖다가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갖다가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네. 뭐 세워진 거랑 눕혀진 건데 길이가 좋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A5는 어떻게 돼? 반등. 세로의 길이 반등이지? 2분의 2. 이해 가한 거. 세로의 길이 반등이니까 2분의 297이라고 했다. 가로의 길이는? 2분의 260. 아니야, 210. 210이죠, 그냥. 아, 아, 네. 네. 일단 이해 가한 거. 됐어? 자, 스톱. A5랑 A9이랑 한꺼번에 봅시다. 점점 줄어나가서 같이 보지 말고. A9이랑 됐어요? 단문비 몇 등이죠? 생각을 해봐. 이거를 몇 등분 했어? 하나 하나 둘 셋 넷. 이해가 한 거야. 그럼 여기가 1이면 얘는 4겠지. 세로도 얼마나 됐어? 하나 둘 셋 넷. 얘도 네 등분 아닌가? 넷이, 넷이지? 네. 그럼 얘도 네 등분 되겠지? 네. 그럼 이것도 몇 등? 1대 4. 4대 1 나오겠지? 네. 그래서 단원비가 몇 대 몇이 나는 거야? 당연히 1대 4예요. 뭔 말 하는지 가면 1대 4는? 1대 4는? 1대, 1대 4는? 잠깐만, 나 뭐 하는 거지 지금? 가로대. 세로가 가로 대 세로? 아, 그거 아니야. 가로 따로 세로 따로 구해야 되지? 예, 예. 어, 네. 1대 4는 어떻게? 210이 아니라 네모 대 210. 1대 4는 네모 대 2분의 297. 이렇게 해서 나. 됐어요? 그 네모는 얼마나? 8분의 297. 네. 안 나눠지나? 어, 그럼 네모는? 4분의 210. 안 나눠져요? 안 나눠져요? 1형이잖아! 1형! 4의 수를 판단하는 건데, 끝나나봐. 아, 맞다. 오이씨. 맨날 까먹는 안 돼? 아, 1형인데 4의 수가 아니지. 이름밖에 안 나와. 됐어? 네. 그 다음 또? 없음. 인사해요. 인사? 모의고사 몇 대까지 내줬어? 예. 주말이지? 아니요. 근데 주말 하지 마. 안 돼요. 집주가! 잠깐만 내가 할게. 아이. 야, 수업 빨리 끝내라. 다른 거 하면 공부하지. 아이. 모의고사 몇 대까지 있는 거야? 모의고사까지 3회까지밖에 없는데 죽지게 마무리. 야. 죽지게 이거 굳이 해야 돼요? 주말에 어떻게 해? 수업 가면 돼? 아니요. 영어가 나 영어 얘기하지 마. 지금 폭주하신단 말이야. 149까지. 아, 안 돼. 되겠네? 아, 시켜요. 좋아? 아니요. 야, 홍규야. 수진이가 좀 산다. 아니, 오케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요. 아니, 오케이. 100. 해보게. 자, 숫자 149쪽까지 해서. 왜요? 왜요? 105개 딱 주말에 과제 100개씩 하고 나오고. 아니, 이 책하고 다른 것도 내주실 거 아니에요? 다른 것도 한 몇 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뭐 할지. 아, 저기요.
저기 이거 안 접어 놓을 거야. 안 접어. 자, 이제 뭐예요? 아니, 가만 다른 것도 있잖아요. 사람들 커피 내시고. 아, 참 교과서 수업 다 했나 우리? 네. 교과서 다 실명서 한 장 나주셨어요. 장 받았어? 구청 의장도 했는데. 그래서 교과서 갖고 왔어? 있는데요. 그거 그 인물이 써 있는 건 안 했는데. 인물이. 진짜 안 했냐고. 교과서 점검 좀 하고 내자. 교과서 점 교과서부터 일단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할게요. 아니 아직 그 창의 문제 이거 못 해. 나 창의 문제 안 했어. 창의 문제 남은 거 아니었는데. 창의 문제 풀어야 돼. 나머지는 그 또 하나씩 마감 좀 합시다. 교과서 질문 있으면 가운데 페이지 갖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질문은 홍규야 여기서 애들 질문 받으면 수업할 테니까. 아 여기 홍규도 교과서 점검하면서 들어오세요. 그리고 너 프린트 안 냈어? 질문 없어요. 뭐 안 푼 거 있다며. 여기 창이 그거. 페이지 다시 47조 하한중학교는 이걸 47조건 했어? 네. 하한중학교는 1차함수를 다 나갔는데 니들은 1차함수 안 나왔기 때문에 해야 돼. 1차함수는 안 나왔다고요? 니들 1차함수 끝부분 나갔잖아. 아 근데 그 교과서 다 풀었었잖아요. 두 번째 돌리고 시험 때문에 들어가냐 어쨌든 시험 보는 거 아니야? 안 보는 거 아니에요? 시험 보면 안 들어가? 예. 그 다 끝내지도 않았어요. 그냥 안 했어요. 그걸. 아예 하질 않았어요. 네. 안 돼, 안 돼. 아, 예. 안 돼. 안 들어갈 걸요? 범위 나온 얘기야. 나는 해야 돼. 1차 함수를 안다는 건 이게 시험 대비 때문만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손익분기점이라는 건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냐라고 한다면 파란색 선이 있고 빨간색 선이 있어. 그리고 Y축이 금액이야. 돈이 있죠, 돈. X축은 수량을 얘기하는 거고. 수량이 일정되면은 빨간색 여명, 즉 무슨 뜻이냐? 비용이 수입보다 더 위쪽에 있지. 이해가 안 가? 비용이 위쪽이다라고 하는 건 Y가 보는 거야. 비용이 수입보다 여기 빨간색 라인은 위쪽에 있지. 수입이 밑이지. 돈이 된다 안 된다. 아 선. 아 선. 이 선이 이 파란색 선이 이 빨간색 선보다 위. 위쪽에 있잖아. 예. 그럼 빨간색의 영역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비용, 즉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야. 손해본다는 거야? 이익본다는 거야? 당연히 손해본다는 거지. 그럼 어느 시점부터 시작해서 이익금액, 즉 빨간색 선이 파란색보다 더 위쪽으로 가게 되냐? 요 점이지. 이해가 한 거야. 그때의 X값이 궁금한 거야. Y값이 궁금한 것이 아니야. 그 수량을 파악해서 얘 이상은 생산을 해내야 이익을 본다는 거지. 그것이 바로 손익분기점이다. 손해와 이익이 나눠지는 지점. 이해가요? 이해가? 손익분기점을 찾는 방법은 어렵지가 않아요. 비용 그래프 그리고 수익 그래프 그린 다음에 그 만나는 교점에 X좌표가 X좌표, 그리고 Y좌표 뭐 그 좀 만나는 교점에 손익분기점이 되는 거지. 보통 물어보는 건 그 손익분기점의 X좌표. 그래서 수량을 물어보죠. 그래서 밑에 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일단 비용 그래프부터 그려보도록 합시다. 비용 그래프는 파란색으로 그려볼게요. 비용 그래프 파란색으로 그리게 되면 고정 비용은 얼마 들어갑니까? 50만원 들어가지. 그 다음 제품 한 개당 생산 비용이 1만원씩 들어간다는 것을 식으로 작성해봅시다. 직선입니까? 한 개당 얼마? 만원. 두 개엔? 세 개엔? X개엔? X만원. 그리고 고정비용 얼마부터 시작해? 50. 좋아. Y는? X 플러스 50. 그렇지. Y는? X 플러스? 50. 50으로 되겠지. 이해 가야 한 거야. 그럼 50부터 시작해서 기울기 1절이니까 이런 식으로 네, 모르겠듯이 어디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해 가야 한 거야. 됐어요. 그 다음 얘는 빨간색으로 그려봅시다. 제품 한 개당 이만 Y는 2X죠. 됐어요. 그리고 Y좌표는 0. 원점지라는 직선이고 Y는 2X니까 이런 식이 되겠지. 맞아 안 맞아? 됐어? 그때 만나는 그 교점 그것이 바로 뭐가 된다? 손익 분기점이라는 거지.
얘 교정은 어떻게 구해? 눈치 쓰면 되겠죠? 얘 가한가? 그럼 X는 얼마나? 50 나오죠? X는 50이야? 예. 쌤 이상해. 왜 이상해 눈치지? 쌤 왜 막혀있었나요? 아니야 아니야 뭐가 잘못.. 아 맞잖아. 왜 맞다고 했는데 왜? 어. 다 맞잖아. 막 그런다고 지금 했잖아. 이 만나는 이 교정 여기 여기 몇 개? 50개. 얘 가한가? 50개 넘어서부터는 어떻게? 이걸 분단하는 거지. 이만한 지혜 가한가? 되냐 안 되냐? 그럼 100만 원의 이익을 본다라고 얘기했으니까 100만 원의 이익을 본다. 100만 원의 이익을 본다라고 한다면 50개 50개. 50개 팔아야 되겠네. 50개는 팔리겠지. 잠깐만. 100만 원의 이익을 본다. 그럼 50개 아니지, 아니지.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익을 얻으려면. 아니지. 생각을 잘해. 봐봐. 100만 원의 이익을 받아야 돼. 조심해서 가. 깜짝이야. 얘 Y는 얼마야? 50 플러스? X. 얘는 Y는? EX고. 이게 Y값, 이게 Y값이지. 네. 그럼 Y가 금액이잖아. 이거 조심해라. 100만원의 이익을 얻어야 돼. 네. 이익. 수입이 아니라. 네. 비용에서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에서 비용을 빼야 이익이잖아. 네. 이해가 안 가. 그럼 여기서 수입이 뭐야? 수입이 뭐야? 여기서 수입이 뭐야? 수입? EX죠? 아, 예. EX 만원. 네. 맞아, 안 맞아? 됐어? 비용은? 50 플러스 X죠. X죠. 그럼 이거 뺐을 때 이게 얼마 나와야 돼? 100. 100만 원. 이해가 한가? 이해가? 그러면 X. 넘어가 150. 그럼 비용 몇 개? 150. 150개는 팔아야 100만 원의 이익을 얻는다. 수익 말고 이익. 이거 조심해. 50개 아냐? 이해가 한가?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알겠어. 그 다음 또 뭐? 안 푼 거. 이거 얘기해줬잖아. 아니 안 필요 없어요. 뭐 문제로 나왔는데. 이거 무슨 문제야? 아, 윷놀이도 필요 없어. 외짐이지 외짐. 네. 윷놀이 왜 필요 없어? 윷놀이 필요 없어. 해주시지 않았어. 몇 페이지야? 76페이지. 응? 76페이지. 시끄러워. 한 번 봐도 돼. 문제가 모르겠어. 뭐야? 이거야? 네. 왜 다 더해? 언제 다 더하고 있어? 그냥 작업하면 되지. 쓸까지 안 보여. 이게 얼마냐고? 대략. 뭐요? 뭘 뭐야? 뭐는 진짜. 이게 얼마야? 만 분에 1,500. 30요? 네. 뭐 그거 아니지? 문점이 뭐야? 뭔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에이씨 모르겠네. 야 이거는 생각보다 서영이가 유술 한번 던져. 준영이의 말을 던져. 도가 나와야 돼. 유술 한번 던져서 도가 나와야 되지? 도. 그 얼마야? 도가 나올 확률이 얼마야? 4분의 하아 나 이제 이리 와. 아 아니 생각해. 육가라 다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거냐? 육가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거냐? 16가지냐? 육가라 하나당 두 가지씩. 네. 맞아 안 맞아? 맞죠? 여기서 문제 없거든. 네네. 내가 지금 참고 있는 거고. 지금 찾으라. 16가지지? 네. 그지? 그 중에서 도가 나오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네 가지지? 네. 확률 얼마야? 4분의 1. 4분의 1이야? 거기 나오는 확률은? 4분의 1. 4분의 1이야? 네. 걔가 나, 유시 나오는 건? 유시 3개였나? 16분의
16분의 1이죠. 에베베베. 뭐가 나오는 확률은? 16분의 1. 16분의 1이야. 마지막 개가 나올 확률. 16분의 6. 16분의 6이니까 답은 얼마? 8분의 3. 3 나오겠지. 네. 맞아, 맞아. 네. 그냥 씨. 그러고는 없어? 네. 교과서 점검해. 아, 그런데 없네. 형님도 교과서 점검해. 다 됐어, 완쳤어. 교과서를 고치는 과정에서 70 이거요? 13번 질문 들어서 잠깐 볼게요. 진현이와 진이는 각각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같으면 주사위를 다시 던져. 나온 눈의 수가 다르면 눈의 수가 작은 사람이 이긴대. 주사위를 던져갖고 몇 번째? 첫 번째도 아니야. 뭐니 지금? 첫 번째도 아니야. 두 번째도 아니야. 세 번째 승패가 결정될 확률. 됐어, 안 됐어? 봐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승부가 결정나는 거니까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승부가 결정이 되면 돼야 돼. 그럼 여기 같은 수가 나온다는 얘기지. 여기도 같은 수가 나온다는 얘기지. 여기서 승패가 결정되는 거야. 누가 이긴다 진다는 아니야. 그럼 진영이가 이기고 진이가 질 수도 있고 진영이가 지고 진이가 이길 수도 있는 거야. 그 말은 어쨌든 얘는 뭐가 나온다? 다른 수가 나왔다는 얘기지. 각각이 던져서 같은 수가 나올 확률이 얼마겠냐? 36분의 6이니까 6분의 1이겠지. 얘 다음. 얘도 다른 수가 나오는 건 얼마야? 6분의 5지. 얘 가운데 이거 16분의 5가 나와. 여기다 뭐라고 써요? 진짜 많아? 안 될 것 같아? 구멍 밀렸어요. 구멍 밀렸다고요. 뭐가 밀려? 구멍이요. 구멍. 구멍 이상하냐? 안 돼요. 밀렸어요. 열정은 밀린 것 같은데. 구멍 아니면 언제 될까요? 그럼 백발백중 좀 줄여줘? 네. 줄여주세요. 그럼 40페이지까지는 40번까지만 해요. 아, 백발백 중 엄규야 숙제 줄여달라. 할 수 있는 사람은 더 해. 그러면 149페이지까지가 아니라 뭐 142면 돼. 142. 142까지 하자. 142까지 그럼 파격적이지. 애매하지. 왜 40번? 60인데 단원이 끝나는 것도 아닌데 뭐야. 백발백중 숙제. 백발백중 숙제. 교활쪽 소진 학생의 요청에 따라 142쪽. 아 진짜 완전 착한 수학 선생님 할 때야. 예? 이런 수학 선생님 어딨어요. 됐느냐? 교과서 다 됐으면 완전 싸나. 자 사반열 라이트쌤 오랜만에 좀 봅시다. 붙여서 와요. 붙여서 갖고 와. 책이랑 프린트랑 해서 좀 네. 한 번에 끝내자. 한 번에 안 받아주셨다. 뭘 지? 이거 안 뜨는데? 말 그 기분 나고 질문을 안 받아주셨다? 그래 사실이긴 한데 내가 흡사 질문을 피한 것 같은 느낌이야. 뉘앙스가 좋지 않아.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까? 질문을 미쳐? 하지 못했다. 이러면 니들 뜻이잖아? 할 수 없는 상황. 못 고친 거, 아, 안 고친 거 있어요? 라고. 아니야. 그것도 그렇지. 아이씨. 질문 안 받아주셨어. 질문을 굉장히 안 받아주셨어. 몇 페이지? 몇 페이지부터? 107, 107. 몇 번? 868. 이차 방정식의 중고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알아보겠습니까? 중고를 갖는다라고 하면 완전제곱식이어야 되죠? 네. 완전제곱식 형태에서 판별식 D를 쓰든 아니면 2차의 개수가 1일 때 1차의 개수 절반의 제곱이 상수한 것 같다라는 걸 쓰든 늘 0이지. 이뻐 안 이뻐? 안 이뻐야 돼. 그지? 안 이뻐야 돼. 넘겨. X제곱 마이너스
4i x 마이너스 문자병에 걸리지 말고 상수항이 뭐야? 마이너스 4i 마이너스 4. 오케이. 자, 그러면 판별식 있을까? 인체의 계수가 1일 때 절반의 제곱이 상수항과 같다고 했을까? 판별식 D를 그냥 쓰도록 합시다. B'의 제곱. B'이 얼마야? 2. 2 A지. 2 A죠. A는 숫자로 보여야지. B'의 제곱이니까 4A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8 A 마이너스 3. 이것이 얼마 나와야 돼? 0 나와야 되지. 그러면 4 A 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3은 0 나오니까 A 값의 합이 다 알아보고 있어. 1, 4 아니잖아. 2, 3이잖아. 2, 아, 맞아요. 2, 3. 2, 3, 1. 플러스, 플러스. 그러면, 그 A 값은 마이너스 2 나올 거야. 해, 니들이 알아서. 왜 그러냐? 네. 됐어. 그 다음 또 몇 번? 882부터 보자. 882.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가 더 크다라고 가정한 겁니다. 다음 값이 그 값이 무리수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얘기했어. 그럼 일단 두 근을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됐냐? X는 이거 인수분해 돼야 안 돼? 된다고 하면 안 되죠? 이거 인수분해 돼야 안 돼? 안 돼. 그려보시면 해야 돼. X는 시작 4 2분의 2의 2분의니까 2 곱하기 2분의 그 다음 마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플러스 9 8 플러스 8 4AC 네. 8이지 맞아 맞아. 그럼 4분의 얼마? 4분의 마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7. 됐어요. 알파랑 베타랑 더하면 무리수 나오겠냐 유리수 나오겠냐. 한 근이 뭐야? 4분의 마삼 플러스 루트 17이지. 큰 거라고 그랬으니까. 또 다른 한 근은 작은 거라고 그랬으니까 4분의 마삼 마이너스 루트 17이라고 했지. 네. 둘이 더하면은 루트는 어떻게 될까? 없어지. 반수 관계니까 사라지겠지. 네. 절대값 갖고 부호 반대니까. 맞아 안 맞아? 그 유리수 나와 무리수 나와? 유리수죠. 그 다음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하게 되면 유리수 나오겠어? 무리수 나오겠어? 무리수 나오겠죠. 둘이 곱한다고 가정해봐. 분모는 16이지. 네. 분자가 하차지. 네.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그러니까 유리수 나오겠어? 무리수 나오겠어? 유리수겠죠. 부터 판단해. 그 다음 알파를 제곱했어. 이 새끼 제곱하면은 분모는 그렇다 치고 분자에서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이 짠짠에서 뭐가 나올 거야? 마이너스 6루트 무리수 나오지. 네. 그럼 유리수야 무리수야? 네. 무리수가 나오겠지. 이해하니? 네. 그 다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야? 제곱. 얘는 어떻게 살펴봐야 되느냐? 반수. 제곱의 합. 네. 제곱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에 대한 전체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가 될 거지. 네. 맞아 안 맞아? 네. 이거 어려워.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떻게 나와? 둘이 더하면 4분의 마 6이지. 맞냐 안 맞냐? 네.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둘이 곱하면 분모는 얼마? 16분의 합차지. 9 마이너스 17이지. 마 8. 마 6이지. 어, 마 8이냐? 네. 마 8. 이게 가 안 가? 네. 됐어? 네. 이거 유리수 나오겠어? 무리수 나오겠어? 6. 유리수 나오겠지. 무슨 말 하는지 이게 가 안 가? 네. 바보지 됐다. 알파 제곱이 유리수야, 무리수야? 아, 그러면 안 되지. 이거 어쨌든 유리수야, 무리수야? 유리수. 생각을 잘해야 돼. 조심해야 될 게. 알파 제곱 무리수지. 네. 베타 제곱도 무리수지. 네. 그럼 무리수랑 더하니까 무리수 아니에요? 이거 돼야 안 돼? 안 돼요. 안 돼? 무리수랑 더한다고 무조건 무리수 나? 응?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랑 더하면 유리수 나? 이해 가한가? 0이네. 아, 네, 이해 가한가? 그래서 얘는 유리수야 무리수야? 얘는 유리수. 답은 2번 4번. 맞아 안 맞아? 조심해. 그 다음 빨리 얘기해. 아니, 이게 초점이 애매하게 돼 있어가지고. 초점을 확실히.
확실하게 하시던가요? 그러면 참 문제시다. 이거의 해가 뭐래? x는 3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죠. 여기서 ab에 대해서 3a 플러스 b의 값을 갖다 구하셔. 양변을 얼마 곱해놓고 시작해? 6. b, 아 6. 그럼 어떻게 돼? 3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마지막에 있는 0이. a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공식에 쳐 넣어야 되겠지? 네. x는 짝수 공식이죠? 3분의 4. b 프라임 b 프라임 2지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지 얘 가한가? 네. 그게 이놈의 새끼랑 똑같대. 오. 그러면 B값은 얼마 나오겠어? 2가 나오고 4-18A가 얼마 나오겠어? 10 나오겠지. 맞아 안 맞아? 네. 얘 가한가? 분모가 똑같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만약에 분자가 분모가 달라. 여기 3이 돼. 여기 6 나왔어. 그럼 여기도 얼마 곱해야 돼? 2, 2를 곱해야 돼? 그럼 얘는 뭐가 돼? 잘 봐. 얘 4지. 네. 얘는 얼마 돼? 2지. 네. 그럼 이거 안에 들어갈 때 뭐가 들어야 돼? 4. 4. 그럼 얘는 얼마? 16 마이너스 72. 72A. 얘 가한가? 네. 조심해라. 네. 한 개 빠지지 말고. 아, 그러면 여기가 3 나오고 저희가 4 나올 때는 그냥 통분 같이. 그럼 통분처럼 해야지. 얘 가한가? 네. 됐어요. 그 다음 몇 번? 94번. 90. 4번. 살짝 고쳤는데. 나는 그거 없는데. 이거 쉬운 거게. 894요? 딱 보자마자 뭐 하고 싶냐? 치환. 오케이. 그러면 3x 플러스 1 라지 a로 치환하면 시작. A 제곱 플러스 10분의 1 라지 A는 왜? 10분의 3. 됐어? 아, 넘기면서? 남변에 10 곱하면 10 라지 A 제곱 플러스 A 마 3은 0 2 50 3 1 플러스 마이너스 A 값은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5분의 3. 근데 A가 뭐야? 3x 플러스 1이지? 네. 그러면 3x 플러스 1이 2분의 1 또는 얼마? 마이너스 5분의 4. 여기서 x값 나와, 나. 자, 이렇게 풀 수도 있고요. A값, 라지 A를 찾아서 정리할 수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된다라는 걸 중3이니까 너희들이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2 라지 A 마이너스 1이지. 여기는. 5 라지 A 플러스 3은 0이지. 는 등시 A가 3x 플러스 1이지. 맞아 맞아. 얘는 어떻게 돼? 6x 플러스 2 이거지. 얘는 15x 플러스 5지. 이렇게 이해 가한가? 네. 여기서 환원해. 여기서 x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15분의 1. 이거 계산해도 뭐가 나오겠어? 똑같이 나오게. 이해 가냐 안 가냐.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됐니? 네. 네. 그 다음 몇 번? 7, 9, 7.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A, B라고 했을 때 라고 넣었어. 두 근을 A하고 B라고 했으니까 그냥 보시게 넣어서 A하고 B 값 구하면 되겠지? 웃긴 누가 먼저 있어. 뭘 웃냐 웃냐. 내가 이거 안 된다 그랬잖아. 까먹었어. 이거 근의 의미 해 정의 문제예요. 방정식에서 해라는 건 뭐야? 그 방정식을 참여했고 만드는 미지수 xy 것이죠. 그 해가 x는 뭐야? a 또는 b가 나왔다라는 말은 x 대신에 a 써도 돼. x 대신에 b 써도 돼. 그래서 넣는 거지. x는 a래. 그러면 a 제곱 3a 마오는 0 b 제곱 3b 마오는 0. 이게 얼마야? 오. 오지. 아 이거 그거구나. 얘는 뭐야? 오. 오지. 오. 기억나 안 나? 네. 이거 니들 근행공식 같은 거 이거 풀이방 거 다 배우면 근행공식 늘면 고등학생들 있다고 했는데 이 봐봐 비웃었는데 똑같잖아. 아니. 그럼 2 곱하기 얼마? 70. 그래서 얼마?
해의 정의 문제야. 이거 유형 중에 하나긴 한데 잊어먹으면 안 돼.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나와. 잊어먹으면 안 돼. 알겠죠? 됐어? 그 다음부터. 두 근 사이에 있는 모든 정수형. 두 근을 구해야 되겠지? 그죠? 인수분해 될까 안 될까 라는 걸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8s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7은 0이고 인수분해 살포시 의심 한번 해봅시다. 8하면 또 일단 뭐가 떠올라? 2, 3, 8이지? 그럼 2, 4. 9하면 뭐가 떠올라? 3, 9, 27 떠올릴 수도 있겠죠? 이해가 안 가? 얘가 9가 되면 36이니까 아닐 것 같지? 그럼 여기 3, 9를 바꿔갖고 여기 3 하고 얘 구하면 이거 얼마야? 이거 18이지? 이거 얼마야? 10이지? 어? 이거 둘이 빼니까 뭐 나와? 더하면? 마6 나와야 되지? 그 얘가 마이너스 이거 플러스 되면 안 돼. 마지막까지 확인해. 둘이 부호 다른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이해 강한가? 그럼 인수분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2x 플 3 4x 마구는 0 x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3 대략 몇 점 xx? 마이너스 1.xx 여기서 x는 4분의 9 대략 얼마? 2.xx 그럼 내가 찾고자 하는 그 모든 정수는 뭐보다 사이라 그랬으니까 등호 붙이면 되는데 안 돼. 마이 작은 거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크고 4분의 9보다는 작다. 마이너스 1.xx 바로 오른쪽에 보이는 게 뭐야? 마일 0 1 2까지가 되겠지. 합은? 2죠. 얘 강한가? 아 그냥 이랬어. 그 다음 몇 번? 904. 2차방정식이 중근을 갖도록 스톱 뭘로 접근할래? D가 0이라는 것도 있고 2차의 계수가 1일 때 1차의 계수 절반의 제곱이 상수인것 같다. 보자마자 생각나야지. 중근을 갖는다. 완전 제곱시다. 그냥 한 개다. 이제 뭘로 접근할래? D가 낫겠지? 3배식 D는 선행하는 거니까 D로 가. 이런 거 보면 3배식 D는 B제곱 B는 3-K지 근데 이제 잠깐 내 습관 때문에 3-K 제곱한 거랑 K-3제곱한 거랑 같냐 안 같냐? 같아요. 그거 같지? 근데 가끔마다 이거 K-3이라고 쓸 때가 있거든? 그리고 원래는 정확하게 뭐야?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쳐주고 이거 제곱해야 되는데 이 마이너스 무시해도 돼요 안 돼? 돼요. 어차피 제곱하면 양수 되니까. 이해 가한가? 그래서 여기서 판별식 D라는 걸 쓸 때 보통 선생님들도 그냥 어떻게? K마 3 전체 제곱 마이너스 4 A C 이렇게 돼. 이게 얼마? 0 나오네. 이해 가한가? 여기 부분 계산하니까 어떻게 나? 마이너스 8이니까 256 나오니? 네. 는 0이지. 그럼 여기서 봐라. 고등학생들은 여기서 문제 어떻게 분양을 전개한 다음에 인수분해 하기 시작할 거야. 안 되면 근의공식 넣든가 K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니들은 이 형태의 꼴을 보고 인수분해 하려고 하면 돼야 안 돼? 제 어차피 봤는데 제곱분풀이로 봐. 제곱분풀이 얘 넘어가면 어떻게 돼? K-3에 대한 전체 제곱은 256이고 제곱분풀면 K-3은 플러스 마이너스 16이지. 아 맞다. 그치? 네. 그냥 16이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16. K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6 플러스 3. K값은 얼마? 19 또는 마이너스 13. 근데 양수 K값 구하는 거니까 어떻게? 19 해야지. 이해 가한가? 됐어? 제곱근 풀이로 봐요. 무조건 2차방정식으로 놓고 풀려고 하지 말고. 이해 가니? 네. 그 다음 2차방정식에 해가 이거 나왔다라는데 그냥 제곱근 풀면 돼. 제곱 풀면 어떻게 돼? X 플러스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가 나올 거고 A 넘어가니까 X는 마이너스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가 나올 건데 얘가 뭐랑 똑같아? A값 얼마? 3 B값은? 6 그 다음 몇 번? 906번이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옳은 것은 Q가 음수야. 제곱해서 음수 나온다는 게 말이 돼야 안 돼? 해 가져 안 가져? 땡이지. 이거 맞는 말이지. 네. 아. Q가 0이래. 네. 그럼 무슨 식이야? 완전 제곱식. 중근 가져가는 겁니다. 맞아요. 양수면 부호가 반대인 두 근을 갖는다. 양수이면 부호가 반대인 두 근을 가져? 생각을 잘해. Q가 양수면 X는 X 플러스 P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지. 응. X는 마이너스 P 플러스 루트 Q 또는 마이너스 P 마이너스 루트 Q지. 여기까지 이해 가능한가? 이 X의 값과 이 X의 값이 부호가 반대야? 이 말은 요거 하나만 놓고 봤을 때 부호가 반대냐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붙인다는 얘기지. 얘 마이너스 붙이면 이거 나와? 반대냐? 난리 난다. 이해 가능한가? 이해 가능한가? 진짜 이해가? 얘는 플러스 P 마이너스 Q여야 돼. 부호가 반대라는 거. 생각을 한번 해봐. 두 분이 이거 나왔는데 한번 요거 요거 둘이 서로 부호가 반대냐고. 얘 부호 반대로 해봐. 부호 반대로 한다라는 건 뭐야? 부호 바꾼다는 얘기니까. 네. 마이너스 곱하면 되지. 그럼 불러봐. 플러스 P 마이너스 루트 Q 같아? 아니요. 아니 아니 큰일 나. 이것은 돼야 안 돼. 안 돼. 답은 뭐야? 기억가? 니는 네, 3번이라고 해야 돼요. 예, 하니? 예. 그 다음 몇 번? 913번. 2차 방정식에서 1차항의 개수와 항상을 써 바꾸어 풀었더니 한근이 마이너스 2래. 한근이 마이너스 2는 누구 거야? 위에 거 식이야? 바꿔 푼 식이지. 바꿔 푼 식을 불러야 되겠지, 그럼. 바꿔 푼 식을 불러. x 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3k 마이너스 1은 끝까지는 0. 그때 x의 값이 얼마? 마 2 넣으면 4 마이너스 2k 플러스 3k 마이너스 0. k죠? 3이니까 넘어가면 마3 나오겠지. 그럼 k 값이 마3이니까 k 값 마3 넣으면 x의 제곱 마구, 마1, 마10, x. k값 마3이니까 마3은 0. 2차 방정식 해. 근의 공식으로 풀면 되겠지. 1차항의 개수를 바꾼 건데 1차항 자체를 바꾼 건데. 아, 개수. 됐어? 예. 그 다음 또? 밑에 것도. 부등식 2x 플러스 3이 x 플러스 1보다는 작다. 라는 거를 그대로 놔두면 이 바보지 바보. 뭐 하고 싶어져야 되냐? x 범위 쳐줘. 네. 넘어가고 넘어가면 x 작다 2보다 마이 땡큐 됐어? 그럼 이것과 이것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의 값이다 그랬으니까 이거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안 돼? 마이너스 7이면 되겠지만 플러스 7이면 안 돼? 얘 근의 공식에 넣으면 x는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B'. 그지?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근의 공식도 못 따로 만들어서 심각한 거다.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해 가니 안 가니? 이해가? 그럼 요분에 대한 분석은 한 거는 마삼 플러스 루트 1. 한 거는 마삼 마이너스 루트 1. 그럼 봐봐. 얘는 마삼하고 플러스 1.xx지. 네. 얘는 마 3하고 마이너스 1.xx지. 이거 대략 얼마나? 마 4.xx 나오지. 근데 x는 마이보다 작다 그랬고 얘는 얼마나? 생각을 잘해. 마 1.xx지. 오우 얘 강하다. 마 1.xx야? 마 2.xx 아니야? x는 마이보다 작다 그랬니? 네. 그럼 1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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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만 답이 되지. 얘 강한가? 그 두 분을 모두 만족시키는 그 값을 뭐라고 잡자? k라고 잡았으니까 k값은 얼마야? 마삼 마이너스 루트. 근데 구하고자 하는 건 뭐야? K가 3. 뮤지컬 답은 아니죠? K 플러스 3이니까 답은 얼마? 마이너스 루트. 이해 가냐 안 가니? 예. 이해가? 예. 그 시키는 대로 그냥 하면 돼. 네. 그 이거 숫자 정도 생각하는 거 좀 잘해. 이거 잘 여기서 마이너스 1.xx야? 2.xx 아니야? 그 다음 몇 번? 16. 15번. 15, 16 시키고 봅시다. 한 거를 x나 알파라고 했을 때 자 이뻐 안 이뻐? 안 이뻐야지 그지? 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1은 0이고 됐어요? 마이너스 x제곱이지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은 0. 이거의 한 근이 얼마래? 알파래. 그럼 뭐가 떠올라? 넣어야지. 네. 넣으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마이너스 1은 0이고 그리고 이거 보면 뭐 떠오르냐 알파로 나눠줘야지 네. 알파로 나눠줘 버리면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1 얘는 4지 마사지 네. 넘어가면 얼마? 이렇게 떠올라 이게 다이렉트로 나와야 돼 네. 다 생겨 이거 정리 정도만 해 그 이거 보면 바로 이렇게 나와야 돼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 안 가? 네. 이해 가? 됐어? 이거 보면 이거 나와야지 이거랑 같이 이렇게 보면 그리고 얘는 뭘 구하라는 거야? 제곱의 합이죠?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분의 1은 10을 쓴다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에 대한 전체 제곱 마이너스이지 근데 이러면 시간 걸린다고 그랬으니까 이건 외우라 그랬잖아 내가 알파 마이너스 차를 곱으니까 뭐라고 해야 돼? 차를 이용하면 이거 전체 제곱 플러스 이지 근데 이러면 시간 걸리니까 이거 언제까지 계속 쓰면서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합을 줬을 때는 어떻게 합에 대한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두 배고 차를 줬을 때 차에 대한 제곱 플러스 두 배고 이라고 그랬잖아 차를 줬으니까 어떻게 차에 대한 제곱 플러스 두 배의 곱 곱은 1이잖아 특수한 얘기인데 외울 건 외워야 돼 이게 강한가 그럼 얼마 16 플러스 2가 되니까 아름다운 숫자 18이 나오겠다 되니 안 되니 이거 고생공식 외울 건 외워 큰일 나 됐어 그 다음 16번 2차 방정식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상수 a, b의 값을 구하죠 연속하는 두 홀수를 근으로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고등학생들은 연속하는 두 홀수라는 것을 이렇게 잡아요 2k-1 하나의 홀수 하나의 홀수 그 다음에 2k-3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잡아 근데 니들은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연속하는 두 홀수라고 했으니까 하나를 K라고 잡았으면 또 한 번은 둘 차이가 나니까 K 플러스 2. 단 K는 뭐다? 홀 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두 군의 제곱의 합은 34래. 시작. 제곱의 합이래. K제곱 플러스 K 플러스 2에 대한 전체 제곱을 둘이 더하는 거지. 이게 얼마나? 34 나오는 거야. 이해 갔어? 안 갔어? 됐어? 2차 방정식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연속하는 두 호수를 근으로 갖는다. 그러니까 얘 근이 이거라는 얘기야 지금? 네. 알겠죠? 그럼 이거 정리해서 풀면 K제곱, K제곱 사라지지 않다는 거 사라지지. 4K지. 4죠. 넘어가면 20, 30 이렇게 나오겠다. 이게 맞냐? 제대로 한 게? K제곱 왜 없어요? 왜 없어요? 그러니까 미쳤나 봐. 여기 얼마? 2K제곱이죠? 네. 여기 얼마? 마이너스 30 나오겠지. 됐냐?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15는 여기 K값은 얼마나? 여기 내가 그냥 빨리 할게 마이너스 5랑 그 다음 3 이렇게 나올 거거든? 이게 강한가? 네. 됐어요? 근데 이 중에서 뭐라 그랬어? 뭐라 그랬어? 홀수 네. 홀수 짝수 라고 하면 자연수 범위 내에서 찾는 거야 아, 그래서 K값은 뭐다? 3이 나는 거야 그럼 얘 두 군이 얼마? 3하고 5가 나온 거 2차의 개수 1자리네 이해 가능가? 그럼 작성할 수 있어 없어? 작성할 수 있죠? 이해 가능가? x마 3 x마 5 전체 전체 제곱이 아니라 이게 근데 이거 곱한 게 어떻게? 0 나온다 이게 그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5는 0 나오니까 a값은 얼마? 마팔 b값은 15 이해 가능가? 뭐 홀수라고 한다면 짝수라고 한다면 자연수 범위 내에서 찾으면 돼 그 다음 몇 번이야? 여기 봅시다 이것이 중근을 가질 때라고 얘기했으니까 얘 판별식 D 4분의 D 쓰면 되겠다 B' 제곱 마이너스 AC지 B' 얼마? 9 제곱하면 B' 마사 제곱하면 9 마이너스 AC 이해 가능가? 이것이 얼마? K값은 얼마? 아니지 9 나오겠지 너무 빨라? 괜찮아? 진짜 괜찮아? 완전 잘해 주시겠군요 여기까지 됐으니까 늦출게 아니 니들 고친 시간 주려고 내가 K는 9야? 네. 여기도 9 넣으면 되겠지? 그리고 여기 X의 제곱 플러스 7X 9 넣으면
마시팔 마 시비 각각의 근 인수분해 되니까 구할 수 있겠죠. 네. 그거에서 무슨 근? 검토. 되니까. 뭐 할 수 있겠어? 시간이 15분 정도 남았는데 고쳐야 돼. 알겠죠? 잊지 않게 지금 고쳐. 알겠어요? 종이 갖고. 오랜만에 한번 보관합니다. 피곤하지. 자, 숙제는 따로, 여기 3학년 거는 따로 없어요. 백발백중까지만 되도록 하시고. 대신 숙제 더 나가는 내용이 없을 뿐 틀린 건 고치셔야 돼요. 홍규도 고쳐요. 아시겠죠? 오늘 수업 일단 여기까지.